10월 30일 수요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어갑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데일리 신문의 톱 기사입니다. 차이나 드림 끝났다. 갈림낀선 한국 기업. 예, 차이나 드림이 끝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에 근거는 세계 공장이라는 이런 별칭을 오랫동안, 사실은 따지고 보면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에 계속해서 20년 넘게 유지를 해왔던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위상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좀 악화되고 있다, 급격하게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대표적인 게 FDI라고 얘기하는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표를 잠깐 먼저 보시면 2015년도, 그러니까 대략 한 10년 전이죠. 2015년도에 중국에 대한 FDI, 외국인 직접 투자는 1,26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게 9월까지입니다. 연간은 아니고. 근데 그게 올 들어서는 895억 달러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대략 한 370억 달러 정도 줄어든 거죠. 그러면은 2015년 대비한다고 그러면 약 30%가 넘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지난 10년 사이에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대략 한 4, 5년 전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아주 급격하게 둔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줄어들 수는 있는데 가파르기가 굉장히 확 떨어진다. 굉장히 가파르다, 이 기울기가요. 이거의 의미는 중국에서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그 심상치 않은 게 뭐냐. 결국 중국의 상황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이지 않게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경기가 뭐 좋지 않다는 얘기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국이 뭔가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먹고 살만해졌고, 또 중국이 미국을 뭐 능가하겠다는 소위 말하는 중국몽,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등극한 이후에 이제 특히 이 상황이 좀 더 심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중국의 굉장히 고압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런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외교 부분인데 전랑외교, 즉 싸우는 늑대 같은 이런 뜻의 전랑외교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중국의 이 외교적인 태도는 굉장히 고압적입니다. 이게 비단 외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 통상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비록 이게 정부 쪽의 이런 태도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한테도 이런 마찬가지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 또는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공장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을 계속해서 고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우리 그 뭐 모 반도체 기업 출신 직원이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간첩죄로 체포가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직 종합적인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런 거에서도 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도 노동이사제를 좀 도입할 예정이고 우리는 아직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다음에 자본금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 내에서 사업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일하는 게 점점점 뭔가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가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시진핑 주석의 3기에 들어간 이후에 더욱더 이런 흐름들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국의 경제가 올해 5% 성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에 백그라운드에는 바로 이런 어떤 중국 내부의 상황들, 중국의 태도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담겨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많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투자를 또 늘리고 있고 또 공장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돌파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 결국 14억이나 되는 중국의 이 엄청난 내수 시장, 이 시장에 대한 매력을 사실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참 딜레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금 투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 들어 금 가격이 30% 이상 올랐습니다. 28일 기준으로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그 얘기를 드리면 28일 현재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12월물 선물 가격이 트로이 온스당 2,755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금은 대표적인 이 안전자산, 또 불황형 뭐 자산 등등등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불안하고 찜찜하면 에이 그냥 금을 사자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죠.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미국의 대선이 지금 굉장히 백중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 높은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 투자에 대한 어떤 향후 가능성이 더 좀 뭐 이렇게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조금 뭐 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보다는 그래도 금을 더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식의 투자 심리가 현재 금시장에서는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표를 하나 좀 보시면 이게 비단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시장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달 들어서 금테마 관련 ETF의 개인 투자자분들 순매수 규모를 봐도 그렇습니다. KNX 금 현물 같은 이 상품에 400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고 뭐 선물도 마찬가지고 또 글로벌 채굴기업에도 채굴기업들을 이제 모아놓은 ETF 상품에도 3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은 금 관련된 상품에 대한 투자 심리는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에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과도 좀 견주어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 시장에서 트럼프의 재선에 대해서 어쨌든 좀 약간 불안감을 가지고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좀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조금 완화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유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 그 이유는 이 금 채굴 기업들 같은 경우, 금광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기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수익성, 채산성이 올라간다 뭐 이런 해석 때문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갖다 붙이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하겠고요. 결국 이제 금에 대한 수요, 금에 대한 관심만큼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자산 배분입니다. 금은 이 가격이 오른다고 그래서 뭐 전체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금에 투자하는 건 상당히 어쨌든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또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요.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금 전체 내 포트폴리오에서 금에 대한 부분은 약 10% 정도. 이거를 넘어가면 조금 리스크가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 금에 대한 투자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고려화연 얘기입니다. 우리 사주조합에 자사주를 넘긴다라는 이런 새로운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고려화연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나눌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 현재 우리 자사주 1.4%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사주조합에 넘겨서 의결권을 회복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사주조합 이게 그냥 자사주로만 있으면 의결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 사주조합에 넘기면 1.4%의 이 지분이 이제 의결권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는 가치가 이제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좀 할 거고 두 번째는 예상했던 대로 MBK 연합 측에서 임시 추총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오늘 긴급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건데 만약에 이거를 거절한다 그러면 예상했던 대로 이제 MBK 측에서는 이제 소송으로 갈 거고 그러면 소송의 법적 분쟁을 통해서 뭐 빠르면 두세 달, 뭐 늦으면 서너 달 거치니까 대략 내년 빠르면 1월이나 뭐 한 2월 정도 추총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전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올해도 2월 달에 고려화연이 정기주총을 했기 때문에 대략 정기주총 시기에 맞물리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고려화연 입장에서 즉 최인보 회장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주총을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지분 경쟁을 해도 우리가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호 지분들에 대한 사전 정리 작업도 다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지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거라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하고도 얘기가 다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려안의 긴급 이사의 결과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대 금융 얘기인데요. 3분기에 우리나라 5대 금융사들 뭐 KB, 신한, 우리금융,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NH 농협금융까지 이렇게 이 다섯 개 금융 지주사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이 16.6조를 기록을 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 이거보다도 이제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으로 해 보면 3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대 최대의 이런 어떤 이익 잔치를 좀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일단은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NIM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순이자 마진은 좀 줄었습니다. 이건 뭐 5대 금융사들 다 똑같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게
금리가 떨어질 때 이게 은행주들한테 금융주들한테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줄어들긴 하는데 대신 대출 수요가 늘어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번 3분기 실적에서는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대출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요즘 부동산 값이 계속 꿈틀거리다 보니까 이 가계 대출 뭐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 대출도 또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실적이 많이 늘었고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은행들이 그 이 예대 마진을 통한 즉 이자 수익이 전체 이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게 좀 과도한 그런 이 대출 이자 의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 이번에 보면 비이자 쪽 수익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또 이번에 그 금융사들 실적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는 주주환원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KB금융하고 하나금융이 주주환원율을 50%까지 높이겠다라는 내용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금융 주들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악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밸류업 지수에 이제 11월 달에 리밸런싱을 한다, 그러니까 새로 이제 조정을 한다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KB금융과 하나금융이 기대했던 대로 만약에 다시 포함이 된다 그러면 역시 또 한 번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소문에서 하고 뉴스에 팔라는 말처럼 지금 많이 반영이 또 되고 있어서 실제로 편입이 되고 난다면 좀 주춤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역시 감안하시면서 이 금융주에 대한 투자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